có hai chàng trai cùng sống ở đây. Một người thì chỉ chú tâm vào công việc của mình như một chú mèo lạnh lùng. Chàng trai còn lại thì dễ dàng thích nghi ở mọi nơi, đáng yêu như một chú cún con. Tiền, 과자 먹을래? 이거 완전 맛있어. Không sao, 나 지금 다이어트 중. 에이, 띠엔이 뺄 데가 어디 있다고. 지금도 완전 예쁜데. 뭐, 그건 그렇죠? 마스크팩 하실 분? 저요! 저 주세요! 전 별로. 전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안 하신다면서요? 아, 그 유엔드리가 하도 권해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엄청 권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지민 씨랑 볼 때 유엔드리가 엄청 권했습니다. 어쩌? 어쩌 유엔드리? 아니죠, 유엔드리님. 아니, 저 그게. Tôi tin chắc là một trong hai chàng trai kia sẽ trở thành gia đình tương lai của tôi. Thành lập team TF cũng được một thời gian rồi, mà kế hoạch vẫn chưa có tiến triển gì cả. 그럼 각자 준비한 아이디어를 발표해 볼까요? 현대자동차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가족 인형탈을 쓰고 홍보용 스티커를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탈락! 하지만 장희령만큼은 높이 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패스! 즐긴 라이스의 더 다음! 재능 기부! 누구의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거죠? 노! 운전 교육은요? 별로! 즐긴 기탄! 싸이네요! 렌텅! 저기... 최근에 극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성교육 영상을 상영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맞아요. 제가 서치한 자료에도 베트남 사람들이 극장에 많이 간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교통안전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상영하는 거예요. 만화처럼 재밌게 만들어서. 나쁘지 않네요. 근데 거기에 뭔가를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교육 영상을 상영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보죠. 네. 네.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유엔드리님. 힘드신가 보다. 이거 유엔 대리님 거예요. 왜?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아니, 지민 씨가 더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맞아요. 저는 이제 한계예요. 유엔 대리님은 진짜 안 가요? 아, 좀 더 이따 가려고요. 일에 욕심이 생겨서. 그럼 커피 마시고 마지막 낮이 파이팅해요. 파이팅! 집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 놓을 테니까 빨리 와야 돼요. 맛있는 거? 어떤 거요? 그건 비밀. 궁금하니까 알려주세요. 안 돼요. 알려주세요. 안 돼요. 알려달라니까. 안 돼요. 알려주세요. 안 돼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요? 저 두 사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마음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깨우면 일어나서 또 일할 것 같은데. 자게 두자. 긴장은 하지 마, babe. 널 얻고 싶어. 널 갖고 싶어. 넌 나랑 살랑말랑 해. 저 노래 진짜 잘 부르죠. 와. 오늘 진짜 기분 좋다. 이렇게 국공 오빠 차도 얻어 타고 노래도 실컷 부르고 완전 개이득. 아니, 그런 얘기는 어디서 배웠어요? TV에서요. 게이드. 한 곡은 나만 레고만 공대 올렸죠? 뭐라고요? 아니에요. 알로? 띠엔, 어디야? 아, 나 지금 집 가는 중. 띠엔이 전에 먹고 싶다고 했던 떡볶이 해놨어. 얼른 와서 먹어. 내가 만들었지만 완전 존맛대. 좀 맛땅이 뭐야? 완전 완전 맛있다는 뜻. 좀 맛땅. 이따 봐요. 안지미 나만 레고만 공룡이죠? 어?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분 짱 좋다고. 짱. 짱. 먼저 들어가요, 틴. 나는 회사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 나이사오. 우리 언니 데리러 가게요? 아니, 회사에 일이 좀 남아서. 예, yeah, 예. Yeah. 나는 뭐 떡볶이나 먹으러 가야지. 국금 오빠. 응? 가방 줘봐요. 가방? 선물이에요.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거 알죠? 이따 봐요. 팀장님. 깼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잠이 들어서. 아, 뭐 저 때문에 퇴근 늦어지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계약은 지켜야죠. 아, 네. 그럼 준비하시고 퇴근할까요? 아, 예. 띵? 왜 저래? 팀장님! 정전인가 봐요! 팀장님! 나 어두운 거 싫어하는데... 네? 나 어두운 거... 진짜 싫어하는데... 팀장님 거기 계세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우! 매, 어이, 어이, 저, 어이, 나와. 저한테 결정. 갑자기 팀장님이죠? 반짝이는 거? 팀장님. 팀장님? 아, 어? 죄송합니다.
이거 띠엔 거. 아, 네. 띠엔이 선물해줬어요. 아. 덕분에 살았네. 유엔들이 고마워요. 울려. 팀장님! 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캠페인이요. 그거 어때요? 그거요? 열쇠고리요. 아. 너한테 홀린 것만 같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꾸 왜 같아 넌 날 봐 어지러워 왜 안 오지? 일부러 떡볶이도 남겨놨는데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존맛탱인데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랑 하고 싶어 너랑 하고 싶어